우리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굿모닝뷰 이은주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보시죠. 네, 소보장주 관련해서 조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제11차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가 열렸었죠. 어제 이곳에서 나온 발언들이 오늘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받아갈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가 소보장 관련해서 앞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우주와 방산 분야까지도 확대해서 막대한 예상을 정책을 투입시키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한국의 소보장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글로벌 핵심 파트너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기존의 핵심 전략 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바이오 등 총 7대 분야 150대 기술에서 이 앞으로는 우주와 방산, 수소 세 분야를 추가한 10대 분야 200대 기술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국내 소보장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또 소보장 핵심 주체인 으뜸 기업을 현재 66곳에서 2030년 200개사로 확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에서는 슈퍼 을 수준의 글로벌 소보장 기업으로 클 수 있게 파격적인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 과제로 올해 하반기에는 260억 원, 그리고 오는 2040년까지는 총 1,800억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선정할 으뜸 기업 어디가 될지 아직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이 소보장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미국 정부가 발표했던 전기차 보조금에서 현대와 기아차가 제외가 되면서 어제장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죠. 하지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대통령실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기차 수출에 대한 타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선방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어제 미국 정부가 발표했던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확인하게 된다면은 총 7개 제조사 22개 전기차 모델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무려 한국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업체가 17개 모델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오히려 배터리 수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고 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가동된 것도 광물 요건으로 충족되는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앞으로 굉장히 큰 기회가 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풀이하기도 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현기차가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게 된다면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 하반기면은 해당 공장 건설 예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리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2차 전지 전액 업체 이야기인데요. 엔캠의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캠이 미국 텍사스에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북미 완성차 공급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될 예정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북미 전기차 업체 고위 관계자가 먼저 엔캠에 손을 내민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방한에서 엔캠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전액 공급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제안이 오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엔캠은 미국 외에도 한국과 폴란드, 중국 등 총 6개 공장을 가동 중이고 추가로 앞으로는 헝가리와 인도네시아도 생산 거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증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9만 5천 톤 정도인 생산 능력이 내년에는 70만 톤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엔캠은 전액 분야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국내 글로벌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4만 6천 톤을 팔아서 세계 시장에서는 4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또 올해 시장 점유율을 10% 정도 올리면서 세계 3위까지도 올라설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맥스트입니다.
맥스트가 삼성전자와 증강기반 원격 지원 기능 고도화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맥스는 2010년에 설립됐던 증강현실 플랫폼 기업으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AR 앱과 또 콘텐츠 제작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번 계약 금액은 4억 8천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은 2022년 매출에 무려 16%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이다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4월 19일부터 23년 7월 31일까지로 확인되고 있고요. 작년 5월에도 맥스트는 삼성전자와 점검 업무의 스마트화 관련해서 3억 규모의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를 가진 만큼 오늘 장중에서는 또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지 기대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 이은주였습니다.